조단경 쉰세 번째 시간입니다. 곧장 무상보리에 도달하여 순간순간 스스로 보아 본념을 잃지 않는 것을 일러 보신이라고 합니다. 도반들이여, 법신으로부터 생각하는 것이 곧 화신불입니다. 순간순간 자성이 스스로 보면 곧 보신불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닦는 자성의 공덕이 바로 참된 귀입니다. 피부와 근육은 육체인데 육체는 집이니 귀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성의 삼신을 깨닫기만 하면 곧 자신의 부처를 아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의 무상소원이 있으니 만약 외워 지닐 수 있다면 말하는 사이에 그대들의 몇 급 동안 쌓인 죄를 일시에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보죠. 곧장 무상보리에 도달하여 순간순간 스스로 보아 본념을 잃지 않는 것을 일러 보신이라고 합니다. 곧장 무상보리에 도달했어. 이제 이름을 무상보리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건 뭐 이름이고 이제 무상보리라 하기도 하고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뭐 부처라 하기도 하고 도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름을 어떻게 부르든지 그 이름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항상 있는 게 있어요. 항상 있다라고 다 이제 말로서 이제 하는 건데 이 말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있거든. 손댈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데 항상 있는 게 있어. 이제 이겁니다. 이거 하나인데 이건데 이거는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설명할 수도 없고 뭐 이리저리 조작할 수도 없고 보고 들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이게 항상 있어. 어떻게 할 수가 말하자면 쫓아낼 수도 없고 잡아들일 수도 없고 업힐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어. 딱 하나가 있다고 이게 딱 하나가 없앨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고 뭐 더럽게 할 수도 없고 깨끗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딱 하나가 있거든. 이제 이거예요.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본래 모든 사람에게 늘 있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거거든. 이거란 말이에요. 다 이거 위에는 전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손을 댈 수가 있어. 자기 생각 손댈 수 있잖아. 바꿀 수가 있으니까 자기 감정, 기분, 느낌, 육체 다 손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거 하나만은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항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딱 요거 하나 그런 건데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거든. 항상 있습니다. 항상 요 일 하나라고 요 하나 요거를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 알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를 수도 없어. 이게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모른다 하면은 그게 말이 안 되고 안다 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딱 이 일 하나거든. 요 일 하나 이 일 하나 딱 이렇게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이것뿐이야. 뭐 여기에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바로 지금 이겁니다. 이것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것밖에는 뭐 여기 어떻게 뭐 다른 말은 여기 붙일 수가 없거든. 이게 이제 이게 딱 분명하면 여기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말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뭐 분별할 것도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이게 분명하면은 온 세상이 싹 사라지고 정멸이라고 해요, 정멸.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벗어나 버리면 또 뭐가 있는 거라, 뭐 생각도 있고 감정, 느낌, 기분, 뭐 육체, 뭐 보고 듣는 게 다 있게, 뭐 온 천지로 막 따라다니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들 것 하나 차이거든 이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요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이제 한번 와닿아야 돼. 이게 한번 이렇게 체험이 돼야 되지. 체험이 되면 뭐 여기 있으면 세상이 무너져도 이제 관계 없어요. 여기 있으면 아무 것도 없는데 뭐 무너질 세상도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세상이 무너져도 뭐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분별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면은 막 이런 죄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막 온갖 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번 이겁니다. 이거 알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없고 뭐 없을 수도 없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딱 하나가 요게 이제 요거 하나가 이게 요거만 딱 분명히 잡으면 돼. 여기 한번 여기만 통하면 되거든. 이걸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걸 우리가 정멸이라고 그러고 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딱 통하면 아무 뭐가 없으니까 여기 이제 정멸이 열반이 이름을 그래 붙이는 거지. 이게 이제 무상벌이라요. 무상벌이라는 것은 위 없는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보리라는 말은 깨달음이란 말은 인도 말입니다. 보디라는 건데 위 없는 깨달음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곧장 무상보리에 도달한다. 여기에 딱 이걸 딱 체험하는 건 순간입니다. 순간 한 순간 딱 체험이 되고 이제 여기에 대한 감각이 딱 생기는 거죠. 생기면은 이제 생기지만은 뭐 항상 이 자리에 있진 않고 여전히 또 뭐 이렇게 분별 망상 막 끌려다니기지만은 그래도 이게 이제 한번 확보가 딱 됐으면은 분별 망상을 쓱 따라가다가도 탁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돌아오면 아무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건강광 보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번뇌 망상을 잘라버릴 수 있다 해가지고. 요거를 얻어서 이게 있어야 이제 우리가 공부해서 조금 이제 소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 이제 뭐 그냥 흘러다니는 거지. 이 마음이라는 게 구름처럼 뭐 이리저리 흘러다니는데 그냥 따라다니는 거지. 구름도 보면 어떨 때는 뭐 색깔도 색깔이 뭐 하얄 때도 있고 뭐 시커멀 때도 있고 뭐 여러 뭐 붉을 때도 있죠. 해가 질 때 이럴 때 또 뭐 모양도 여러 가지 뭐야. 그러니까 그런 자기 느낌 기분 이런 거 그건 뭐 그냥 뜬구름 같은 거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딱 분명해져야 이제 그런 뜬구름 같은 그 속에서 헤매질 않고 아무 일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가 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 하나가. 하여튼 요게 확보가 돼야 돼. 이게 이것뿐입니다. 뭐 이것밖에는 이게 이제 요걸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떤 자기가 한번 직접 한번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곧장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곧장 이런 그 경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도노라고 해요. 도노. 도노라, 도노, 돈이라는 게 곧장이 말이거든. 즉시 말입니다. 곧장 무상보리에 도달하여 순간순간 스스로 보아 본념을 잃지 않는 것을 일러 보시라고 한다. 순간순간 스스로 볼 것도 없고 일부러 볼 건 없어요. 저절로 그만 여기서 안 벗어나게 되는 거. 본념이라는 거는 뭐 본심이라고 마찬가지죠. 본래 자리를 잃지 않는 것, 이것을 이제 일러서 보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신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체험을 통해서 이제 확인한 자기의 본래 마음이다.
보라는 것은 어쨌든 그 원인이 향한 결과란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깨달음이 원인이 돼서 이제 자기 본래 마음을 이제 이렇게 확인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보신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도반들이여 법신으로부터 생각하는 것이 곧 화신불입니다. 그 화신이라는 것은 이제 뭐 여러 이제 법신은 우리가 이제 이제 우리가 그 반신경을 가지고 얘기를 한점 법신은 공이고 화신은 색수상 행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신에서 여러 가지 분별을 내면은 그게 화신이다. 근데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고 하듯이 그게 둘은 아니에요. 둘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어떤 이 한계 마음에 이제 여기에 통하면은 여기서 벗어나는 건 없습니다. 모든 일이 다 이제 이 속에 있는데 근데 이런 말 사실 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여기에 통하게 되면은 저절로 공과 색이 둘이 아니다.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이 저절로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가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뭐 공이 따로 있고 색이 따로 있는데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가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고 망상이 실상이고 실상이 망상인 거지. 그게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색적시공 공주시색이라는 것은 색을 공과 동일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본래 그렇다 이 말입니다. 본래. 그러니까 사실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그럼 이제 그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게 따로따로 있다고 착각할까 봐서 방편이죠. 따로따로 있다고 착각할까 봐서 이제 그런 방편을 얘기를 한 것이고 본래 우리가 이걸 확인하면 원래 그냥 이것밖에 없어요. 원래가 그저 이 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뭐 안과 바깥 안바퀴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가 그냥 이뿐이란 말이야. 법신으로부터 생각을 해서 말하자면 분별을 하면은 그게 이제 화신불이라고 하고 순간순간 자성이 스스로 보게 되면은 그 보신불이다. 자성이 스스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 저절로 드러나는 거, 언제든지 자성이 드러나 있는 거, 이게 보신불이다. 뭐, 그거는 이제 이 체험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딱 이렇게 개합을 하면은 뭐 언제든지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여튼 요겁니다. 이거 하나. 여기에는 아무런 맛이 없고, 색깔이 없고, 느낌이 없고 어떤 그런 게 없습니다. 그야말로 청정하다고 해요. 무색 투명하다고 할까? 그냥 이거거든. 그냥 이거. 그냥 이 한 게 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냥 이 일이지. 그냥 굳이 여기에 뭐 어떤 무엇이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이렇게 분명하고 그냥 이렇게 뭐 의심할 바 없이 이렇게 확실한 거죠. 어떻게 할 수 없다니까 이거는 손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뭐 이제 생각이나 뭐 감정이나 기분이나 이런 게 막 달라지겠지만 이거 자체는 항상 그냥 그대로 있고 근데 우리가 자기 생각이나 기분이나 감정이나 보고 듣는 것에 오염이 된다잖아요. 오염되면 이제 그걸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구나 하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이 일 하나 있을 뿐이지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 하나라 요 일 하나지 따로 없습니다. 순간순간 자성이 스스로 보면은 곧 보신불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닦는 자성의 공덕이 바로 참된 귀입니다. 그러니까 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귀불 부처님께 귀한다, 뭐 귀법 법에 귀한다, 뭐 그 귀성 뭐 성가에 귀한다 그러는데 삼기 그거죠.
근데 부처님이니 법이니 생각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요 한 게 진실. 이걸 뭐 마음이라든 도라든 자성이라든 관계 없는데 결국 이걸로 이 하나로 만법이 하나로 또 귀결된다 그러죠. 만법 일귀, 만법 귀일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요 하나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삼기라 하기도 하고 뭐 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 어쨌든 귀결되는 결론적인 귀결되는 지점은 딱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귀결되는 지점은 요거 하나밖에 없고. 근데 여기는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거든, 여기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변함없이 항상 있고, 이렇게 맹백한 것이고, 언제든지 이렇게 딱 그, 의심을, 우리가 뭐,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망상을 뿌리뿌리면은 이제 스스로가 자기가 막 꿈을 꾸는 것하고 똑같아. 예? 방에 누워있으면서 꿈꾸면 온 천지로 다 돌아다니잖아. 그런 식으로. 이 자리, 항상 이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가 자기를 속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꿈을 좀 따라다니지 말고, 꿈이 아무리, 꿈이 재미있죠. 그러니까 막 꿈을 따라가. 근데 꿈을 따라가지 말고, 밝은, 밝고 분명한 거, 변함없는 거, 이걸 확보를 해야 되는 거라. 꿈을 따라다니지 말고. 꿈은 재미있죠.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스크린 영화 장면 보지, 뒤돌아가지고 저 영사기에서 나오는 그 밝은 빛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재미가 없거든요. 영화가 재미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것도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그 재미가 있으니까 자꾸 그거 따라가는데, 그 따라가면은 이제 번뇌입니다. 번뇌. 번뇌. 온갖 그 기복이 있고 헤매게 되거든요. 근데 변함없는 것은 사실은 영화관으로 비유하면 영사기 불빛, 그 영사기 스위치 딱 내리면 모든 게 다 끝이 나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영사기 불빛이 진짜 빼기지. 그런 것처럼 이게 진짜 빼거든, 이게. 이게 근원이고, 근본이고,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이렇게 한번 깨닫고, 이거를 확보를 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것만 한 번만 이렇게 확인해 보면 이건 이제 안 놓치게 되는데, 하여튼, 이제 저희가 그 집을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열반경인가, 무슨 뭐 법화경인가 보면은. 근데 그 이 가출했다가 집에 돌아온 놈이 단번에 집에 딱 안정이 안 되고 또 가출합니다. 또 이제 가출해서 생활이 힘들지, 그럼 또 돌아와. 편안하지, 지겨워, 재미도 없고, 또 가출해, 돌아와.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결국에는, 나가마 고생이다. 이제 그걸 알고 이제 안 나가고 집안에 이제 편안하게 이제 아무 재미도 없지만은, 나가면 고생이지만 재미는 있거든. 재미없지만은 고생 없는 여기에 이제 익숙하게 돼가지고 편안하게 살듯이 우리가 이 공부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탁 확인해도 사실 재미는 없어. 아무 맛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안정감이 있죠. 안정되어 있고 평화롭고 걱정이 없고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면은 이제 좋은 게 있으니까. 근데 재미는 없어, 사실은. 근데 재미없는 게 그게 사실 좋은 거예요. 뭐, 짜릿한 재미,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요거를 딱 확보를 해가지고, 이 돌아보면 먼저 이걸로, 이게 뭐 이상도 없습니다. 이하도 없고, 그냥 이것뿐이거든요.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닦는 자신의 공덕이 바로 참된 귀입니다. 귀라는 것은 자기 자성, 이 자리. 아무 맛도 없고, 뭐도 없지만 안정되어 있고,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이제 뭐 두려움이 없고, 자유롭고, 하는 그리고 밝고,
어떤 이 자리가 이제 요리로 결국은 딱 귀하게 돌아오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하는 것이고, 삼기도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 말입니다. 자성으로 돌아가서 기기하는 게 삼기이다 이 말이에요. 피부와 근육은 육체인데, 육체는 그 육체에 기기한다고 말하지는 당연하지. 자기 뭐 몸으로 몸뚱아리로 돌아간다 그런 말은 아니죠. 자성의 삼신을 깨닫기만 하면은 곧 자신의 부처를 아는 것입니다. 그 이제 마음은 하나인데, 그걸 이제 세 가지 측면으로 또 삼신불이라고 그럽니다. 마음은 본래 하나인데, 앞에서 봤듯이 세 가지 측면으로 본래 마음이 텅 빈 허공처럼 깨끗한 걸 법신불이라고 그러고, 온갖 색수상행식, 온갖 분별 경험적인 세계로 펼쳐지는 것을 화신불이라고 그러고, 문득 깨달아서 이 법신불로 돌아와서 이 법신불을 다시 밝히는 걸 뭐 보신불이라고 그러죠. 보신불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의미를 그렇게 주고 있는 거고, 마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에게 하나의 무상성이 있으니 만약 외워 지닐 수 있다면 말하는 사이에 그대들의 몇 급 동안의 쌓인 죄를 일시에 소멸을 시킬 수 있습니다. 무상성이라는 게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이 개송, 육조 단경에서 육조 스님이 말하는 개송은 항상 그 무상성이라고 해요. 무상성. 무상이라는 것은 이제 없을 무자의 모양 상자인데, 모양이 없다라기보다도 이제 분별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모양이라는 것은 분별을 한 게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문상송이라는 것은 이제 분별할 수 없는 노래다. 분별할 수 없고 분별을 떠난 자리가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노래한 것은 이제 문상송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 자리를 말할 때는 무상, 무주, 무념, 무쟁, 무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모양이 없다, 머물 수가 없다, 뭐 생각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다, 뭐 원할 게 없다 이런 말, 이제 이 자리 이거를 이제 말을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무상속이라는 건 이제 이걸 노래했다 이런 말입니다. 만약 외워서 지닐 수 있으면, 뭐 외워서 지닌다 이건 좀 말이 안 맞는 거고, 딸딸 외워봤자 그 구구단 외우듯이 외워봤자 그건 소용없는 것이고, 여기서 외워서 지닌다는 것은 경전에서 항상 이런 말을 하죠. 사구계, 금강경의 사구계를 수지 독송한다 그러잖아요. 수지 독송. 수지는 지닌단 말이에요. 지닌다는 것은 그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독송은 외운단 말이거든. 독은 읽을 독, 송은 이렇게 하여튼 그 외운다는 뜻이에요. 뭐 노래한다는 뜻이지만은 외운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걸 이제 뭐 반신경 외우듯이 그렇게 외우라는 뜻은 아니고, 이걸 깨달아서 이제 이 법문으로 들어오면은 항상 이 자리에 있어가지고 이 자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에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말하는 사이에 그대들의 몇 급 동안 쌓인 죄를 일시에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이제 말 한마디 듣고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듣고 뭘로 깨달아서 여기에 딱 개합을 해서 이 자리가 이렇게 탁 나오면은, 이 자리가 이렇게 또 그 여기에 초점이 딱 맞게 되면은 마치 자전거를 타는 능력이 생기고, 외나무 다리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생기듯이, 말 한마디 듣고 그만 문득 한번 이런 체험이 일어나면은,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해탈하는 그런, 바로 이제 이 자리가 그 자리거든요.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그런. 근데 이제 물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 마음이
너무나 오랫동안 그 이제 어떤 맛, 어떤 색깔, 어떤 느낌 이런 게 있어야 하여튼 그런 것에 너무 막 익숙해 있기 때문에 아무 맛이 없고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색깔도 없는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지만은 어쨌든 이게 한번 이렇게 이게 이렇게 와닿아야 돼. 이렇게 와닿고 아무 색깔도 없고 맛도 없고 느낌도 없고 아무 뭐가 없지만은 이렇게 명백해야 됩니다. 이게 명백해야 돼. 명백하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손댈 수 있는 게 아니다 말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없애려고 그래도 없앨 수도 없고 뭐 어떻게 꾸밀려고 그래도 꾸밀 수도 없고 이거는 그리려고 그래도 그릴 수가 없고 뭐 말하려고 해도 말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그리고 없지 없는 없고 이제 당연히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 이게 하여튼 이게 이렇게 분명하게 되면은 우리가 소중한 것을 지킨다는 그런 말이 있죠. 어떤 보물을 밖에서 얻어가지고 가져왔어. 그러면 이제 그게 소중하니까 내가 잘 지켜야 되겠다 해서 밤낮 주야로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거는 보물이 아닙니다. 신경을 쓰이게 만드니까 그게 뭐 보물입니까? 근데 이놈은 깨닫고 보면은, 이거 원래 있었던, 원래부터 항상 있었던 거예요, 이게. 가져온 게 아니고, 얻어온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항상 있어가지고, 쫓아내고 싶어도 쫓아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이게 딱 제대로 딱 기압이 되고 제대로 확인되면 안심이 확 되는 기라. 왜냐, 이거 뭐 어떻게 나삐리 둬도 이건 항상 있는 거니까. 어떻게 내삐리 둬도 항상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법은 항상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자꾸 도망갔다가 들어왔다가 이렇게 하는 거지. 법은 항상 이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집에다가 비유하는 게 집은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 지가 가출했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본래 마음은, 우리 자성은, 우리 본래 면목은 항상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항상 있는데 자기가 그만 헤매다가 이렇게 하는 거, 깨달았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법은 항상 이 자리에 있어, 법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법에 정말로 이제 딱 제대로 이렇게 기합이 되면 안심이 푹 돼. 내가 평생 이걸 찾아서 헤맸는데, 원래 이게 있구나. 변함없이. 그러니까 이제 뭐, 걱정거리도 없고, 신경 쓸 일도 없고, 어쨌든 요게 대한 어떤 이 자리를 내가 잃어버리고 또 헤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감각만 이제 있으면은, 그럼 뭐, 이것밖에 없지.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도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워낙 이렇게 바깥으로 스스로가 헤매다니는 그게 너무 버릇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제 버릇이라는 것도 고쳐집니다. 말하는 사이에 몇급 동안 쌓인 죄를 일시에 소멸. 왜? 요 자리 딱 오는 순간에 아무것도 없거든, 여기는 아무 뭐라고 할게 없습니다. 그러니 영원한 세월을 쌓아놓은 업장이 있다 해도 이 자리 딱 오는 순간에 여기는 아무것도 없거든. 모든 게 정멸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모든 게 일시에 다 소멸해 버리는 겁니다. 업장 소멸은 한순간에 일시에 다 하는 겁니다. 그게 뭐 차례차례 하는 게 아니고 여기만 딱 기합이 되면은 말하는 사이에 그대들의 몇겁 동안 쌓인 죄를 일시에 소멸시킬 수 있다. 일시에 싹그 끝이 나버리는 거다. 끝이 나버리고 뭐 아무 일이 없는 거지. 하여튼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런 일이 있고 바로 요겁니다. 자기 감정이나 기분을 여기다가 개입시키면 이게 오염이 돼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감정이나 기분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떤 그런 느낌이나 어떤 색깔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것뿐이지 그냥 이거. 그래서 이거를 체험을 하면은 저는 그 옛날 노자 읽을 때 노자 옛날에 뭐 이제 그런 거 많이 읽었습니다. 노자도 읽고 장자도 읽고 뭐 노자에 보면은 그런 구절이 나와. 도는 불인하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도는 어질지 않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죠. 아니, 도라고 그러면은 뭔가 좋은 건데 그럼 어질러야 어질고 착하고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도는 어질지 않다 착하지 않다 이 말이거든.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랐어요.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할까? 근데 이제 여기 또 개합을 해서 이 자리 이거는 착하고 뭐 착하지 않고 그런 문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알겠더라고. 아 이래서 도는 착하지 않다고 했구나. 우리 불교에서는 뭐랍니까? 이거는 선악과 관계없다 그러잖아. 여기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다. 그런 말 하죠. 그게 이제 이 말이 도는 착하지 않 불인하다. 인이라는 게 착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하면은 어질린 자잖아. 어지리는 게 착한 거 아닙니까? 도는 착하지 않습니다. 도를 뭐 착한 거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그건 도를 모르는 사람이고 그냥 문자로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도에는 선악이 없고 착하고 어진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 아무 뭐가 없어 여기는. 그래서 이걸 출세간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세간이라면 이거는 착해야 되고 어지러워야 되고 좋은 거여야 되잖아요. 근데 출세간이라는 말은 아무 그런 게 없다고 여기는. 이게 좋고 나쁜 게 없다고 여기는. 그러니까 이걸 출세간이라고 그러지. 좋고 나쁜 게 있으면 우리는 좋은 걸 추구해야 됩니다. 나쁜 걸 이렇게 피해야 되고 그거는 할 일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출세관이에요, 출세관. 우리가 세간을 산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항상 뭔가 좋은 걸 추구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세간을 살아가는데 나름 좋은 걸다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추구하는 거, 좋은 걸 자기한테는 좋은 걸 추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는 사람도 그 살인을 통해서 뭐 돈을 얻어서 뭔가 좋은 걸 추구하려고 할 수도 있고, 뭐또 살인 자체를 즐기는 사람도 있겠지. 예. 어쨌든 지 나름대로는 좋은 걸 추구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세상은 세간의 모든 사람은 중생들은 자기 나름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가치 있는 걸 추구하는 거죠. 그게 세간살이고 거기에 매여서 사는 게 우리 중생의 번뇌입니다. 그게 바로 그 좋고 나쁘고 하는 그 구도 속에 있으면 항상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게 매여 있을 수밖에 없죠. 매여서 살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분별을 해야 됩니다. 판단해야 되고 시비거리를 만들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에 딱 통해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 딱 있으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좋은 게 없고 나쁜 게 없어요. 아무 그런 게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간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감각들, 가치관들, 관점들 이런 게 여기서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다 무너지고 막 아무것도 없어요, 없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출세간이라고 그런 겁니다, 출세간. 선과 악을 나누어서 선을 추구하고 악을 이렇게 없애고 하는 그게 가장 큰 가치라고 우리는 세속에서는 항상 그렇게 해야 가치 있게 인생을 사는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 세뇌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마음대로 안 되고, 그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신경 쓰이고 힘들죠.
중생은 어리석은, 그게 중생이 번뇌예요, 그게. 네, 여기 또 아무 그런 게 없어. 아무 좋고 나쁨이라는 게 없거든,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출세가 아니고, 정멸을, 정멸이에요, 정멸. 뭐가 정멸했느냐? 좋고 나쁨이 정멸한 겁니다. 착하고 악한 게 여기서는 사라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무 그런 게 없어요, 여기는. 아무 일이 없는 거지. 아무 일이.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 상이 없고, 뭐, 아무 뭐가 없는 것이지. 예. 그래서 이걸, 그래, 무상속이라, 한순간에 모든 업장이 소멸한다. 업장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 좋고 나쁨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업, 악업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선업, 악업, 좋고 나쁨이라는 문제가 거기에 개입이 되어 있는 거죠. 무상성을 말했다. 어리석은 사람은 복을 닦고 도는 닦지 않으며 단지 복 닦는 것이 곧 도라고 말할 뿐이다. 보시와 공량의 복이 끝이 없더라도 마음속에서 삼악은 원래 만들어지는 것이다. 복을 닦아서 죄를 없애고자 한다면 뒷날 복을 얻더라도 죄가 다시 있게 된다. 다만 마음속에서 죄의 원인을 제거하면 각자 자성 속에 참된 뉘우침이 있다. 문득 대성을 깨달아 참으로 참회하여 삿됨을 제거하고 바름을 행하면 죄는 없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늘 자성을 본다면 온갖 부처님들과 동일한 부류가 될 것이다. 우리 조사들께서는 이 돈법을 전했을 뿐이니 자성을 보아 동일한 바탕이 되기를 서원하라. 만약 곧장 법신을 찾고자 하면 마음속에서 모든 법의 개념을 씻어내버려라. 노력하여 스스로 보되 깨어름을 부리지 말지니 뒷순간에 문득 끊어지면 한 세월이 쉬어질 것이다. 만약 대성을 깨달으면 자성을 볼 수 있으니 경건하고 공손하게 합장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구하라. 다시 보죠. 어리석은 사람은 복을 닦고 도는 닦지 않으며 복 닦는 것이 도라고 말한다. 복은 뭡니까? 좋은 거죠. 복의 반대가 화입니다. 화. 화복 이런 말 하죠. 화는 재앙입니다. 나쁜 거죠. 그러니까 복은 선악 개념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중생입니다. 이게 세속일이고. 그래서 복 짓는 것은 세속의 일을 하는 것이지 출세간의 도를 구하는 건 아닙니다. 출세간의 도에는 선악이 없거든요. 좋고 나쁨이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복 짓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부처님 법이 아니지. 그럼 부처님 법은 깨달아서 세간을 벗어나서 출세간의 해탈을 얻는 게 부처님 법이지. 세속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복을 짓는 거, 그거는 그냥 세속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자기가 보람을 느끼는 거지. 그거는 뭐 그냥 그런 거죠. 그건 꼭 굳이 뭐 불교를 이름을 불교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고 세속에서야 뭐 불교 아니라도 좋은 일은 다 가치관이 비슷합니다. 다 같죠. 좋고 나쁜 것에 대한 가치관들은 거의 뭐 자기가 뭐 불교를 믿든 뭐 예수교를 믿든 무슨 뭐 이슬람교를 믿든 세속적으로 좋고 나쁨에 대한 가치관은 거의 비슷하죠. 그건 세속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여튼 복 짓는 거는 뭐 복 짓지 말라는 게 아니고 복 짓으세요 많이. 그렇지만 그거를 도로 가는 길이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착각은 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런 건 아니지. 예. 세속적으로 뭐 또 복을 별로 짓지 않았다 해서 못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 당시
그 석가모니 당시에 앙굴리마라. 앙굴리마라를 요즘 치면은 그 악인이죠, 악인. 사람을 그 손가락을 이렇게 잘랐던 사람이거든요. 물론 이제 어리석어서 그런 건데 앙굴리마라라는 사람이 그 실존 인물입니다. 그게 이제 뭐 근데 전해지는 얘기가 이제 그 실제적인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악인으로서 그 감옥 나중에 이제 그죄 때문에 감옥을 평생 감옥 속에서 죽은 사람인데 그 앙굴리마라가 갇혔던 감옥의 유적이 지금도 있어요. 인도에 가면은 있다 그럽니다. 하여튼 그렇게 써놨어요 보면은. 그 이제 앙굴리마라가 원래 이제 외도 그 당시로 지금 뭐 바라몬교겠죠. 그쪽의 수행자 바라몬교인지 뭔지 모르겠다. 하여튼 외도의 수행자 불법이 아니고 외도의 수행자였는데 아주 잘생겼어요 얼굴이. 그래가지고 자기 서성의 부인이 서성의 마누라가 앙굴리마라한테 이제 반한 거야. 그래서 유혹을 하려고 했는데 앙굴리마라가 그래도 공부하는 사람이라서 우직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이 앙심을 품고 이제 그 스승한테 고자질을 거꾸로 한 거야.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내가 겨우 탈출했다. 저놈을 쫓아내야 된다. 그 스승이 이제 자기 마누라 말만 믿고 앙굴리마라를 말하자면 이렇게 망가뜨리기 위해서 이제 엉터리 가르침을 준 겁니다. 네가 사람 100명의 손가락을 자르면 너는 성불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우직한 놈이 고지고대로 믿고 스승이 시킨 대로 사람들을 만나가 손가락을 자르기 시작해. 사실인지는 몰라요. 하여튼 말은 얘기가 그렇게 돼 있어. 그러고 이제 99명까지 자르고 마지막 100명째는 자기 어머니 손가락을 자르려고 이제 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게 오게 돼가지고 그래 왜뭐 하느냐 제가 요거 자르면은 성불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너 어머니 손가락 자르지 말고 내 손가락 잘라라 부처님이. 그렇다면 좋습니다. 저한테 손가락 하나 보시하십시오. 그래 이제 자르려고 부처님한테 다가가려는데 아무리 쫓아가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왜 당신은 내한테 잡히지가 않느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거기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네가 못 잡고 있는 거다. 근데 지는 열심히 쫓아 잡으려고 막 쫓아가 아무리 쫓아가도 다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서 이제 항복을 해가지고 가르침을 주십시오. 거기서 이제 하여튼 뭐 이렇게 그 가르침 장면이 나오는데 그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거기서 그래가지고 깨쳤어요. 거기서 깨쳐서 이제 도를 깨달았어. 그렇지만은 손가락을 잘란 죄가 있어가지고 평생을 감옥에서 죽었다 뭐 그런.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거든. 어쨌든 간에 복을 안 지어도 깨달을 수는 있다 이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도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짓는 게꼭 깨달음의 길이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라 이겁니다. 뭐 그런 얘기죠. 어리석은 사람은 복을 닦고 도는 닦지 않으면서 복 짓는 것이 도라고 말한다. 보시와 공양의 복이 끝이 없더라도 마음속에서 사막은 원래 만들어지는 거지. 사막은 탐진치. 아무리 뭐 보시하고 공양을 하고 이래도 탐진치에서 자기 마음속에서 생기는 탐진치가 극복이 안 되면은 그건 뭐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을 짓느냐 아니냐 하는 거하고 깨달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비례 관계도 아니고 반비례 관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복을 안 지고 그러면 죄를 지어야 깨닫느냐 그것도 아니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렇지만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뭐 자기가 세속을 살면서 남한테 해코지하고 죄를 지을 필요는 없죠.
기왕이면은 남하고의 관계가 원만하면 좋지. 그리고 그 이런 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율을 얘기할 때 뭐 도둑질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하는 이유가 이건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 누구든지 간에.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을 한 것은 우리가 빨리 잊어버립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한 것은 잊어버려요, 금방. 근데 남한테 도움을 받거나 내가 남을 아프게 하거나 해코지 한 것은 잘 안 잊어버려집니다, 그게. 미안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미안한 감정은 잘 안 잊어버리죠. 그게 빨리 잊어버리지면 그 사람은 사이코패스나 뭐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게 그렇지 않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어떤 그런 걸 이제 죄를 짓거나 뭔가 남한테 미안한 일을 해놓으면 이제 자꾸 이제 그게 양심에 걸리니까 공부하는데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뭐 방해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거지. 그게 5개 보면은 그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 왜 술을 먹지 말라 합니까? 술 먹고 공부하는 거는 술 먹고 취한 그 당시는 도도 터지고 잘 되지만 술 깨고 나면 말짱 도루묵이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그 해봤자 그건 쓸데없는 짓이고 그 공부에 도움이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술 먹지 말라고. 이제 술 자체가 뭐 나쁜 무슨 음식이라기보다도 공부에 이게 도움이 안 되고 방해가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거든. 계율이라는 게 다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2층 침대에서 누워 자지 마라 이런 계율도 있어요. 왜냐하면 2층 침대에 자다가 몸부림치다가 굴러 떨어지면 다치거든. 아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공부에 방해되는 이런 좌우지간 가능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거기지 뭐 그 특별. 그러니까 공부에 방해되는 일은 안 하는 게 물론 좋죠. 근데 뭐 피치 못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문제는 이제 마음속에서 탐진치라고 하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거는 이제 여기에 한번 개합이 돼야 조복이 되니까 이렇게 개합이 돼도 사실 이게 이제 제대로 조복이 되려면은 제대로 확실히 기합이 되어야 됩니다. 욕심이라든지 뭐 썩 내는 것도 일종의 뭐 버릇이거든요. 불쑥불쑥 썩 잘 내는 사람 기질이 그렇게 버릇이죠. 이게 기질이 그렇다. 그다음에 욕심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그냥 막 이렇게 어리석음 그건 버릇이 아니고 그냥 어리석음이고, 탐진은 욕심 많고 성 잘 내려고 하는 거 이거는 버릇이죠. 그러니까 버릇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그게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제 어쨌든 여기에 개합이 되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는 자기라고 할 게 없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내력도 없습니다. 과거가 없습니다. 여기는 아무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모든 게 다 극복이 되고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에 개합에 대해서 어쨌든 여기에 이렇게 익숙하게 되면은 뭐 탐진치 문제도 저절로 이제 해결이 되는데, 그러나 이제 버릇이 고쳐지는 데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또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 이제 당장 뭐 성낼 것도 없고, 담낼 것도 없고, 아무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널리 있을 수 있느냐 하면 그게 잘 안 되거든. 여기는 아직 서툴고, 버릇이 익숙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또, 욕심도 발동이 되고, 뭐, 불쑥불쑥성도 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계속 여기 이 자리에 익숙해지고, 이 자리에 있는 시간들이 길어지면은, 그것도 이제, 달라집니다, 버릇이라는 것도. 사람이 뭐 안 변하는 건 아닙니다. 변합니다, 언젠가는. 이제 스스로가 하여튼
아무 일이 없는 이 출세관의 자리에 딱 개합이 돼서 이 속에 익숙해지려고 하는 그런 뜻은 있어야죠. 복을 닦아서 죄를 없애고자 한다면은 뒷날 복을 얻더라도 죄가 다시 생기게 된다. 복을 가지고는 안 되고 깨달음을 얻어서 출세관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정멸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다만 마음속에서 죄의 원인을 제거하면 각각 자성 속에 참된 뉘우침이 있다. 죄의 원인을 제거한다는 건 이제 여기 딱 기업을 해서 그러면 아무 일이 없어지는 거거든. 아무것도 없고.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이게 분명한 거지. 그러면 죄도 없고, 죄의 원인도 없고, 여기는 하여튼 아무 뭐가 없습니다. 여기는 아무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자성 속에 참된 뉘우침. 참된 뉘우침에는 뉘우침도 없고, 뉘우칠 과거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 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된 뉘우침이죠. 이거는 유마경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유마경에 그 비구 두 사람이 오계를 어겼어요. 그 물렸는지 모르겠어. 뭐 술집에를 갔는지 잠시간 뭐 도둑질을 했는지 물렸는지 모르겠는데 오계를 어겨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아주 심각한 계율을 어겼다.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그 석가모니 부처님에게는 감히 가서 고백을 못하고 우팔리라고 하는 계율 제일 우팔리 아닙니까? 우팔리에게 가서 이제 우리 죄를 참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우팔리가 그러면 네 죄를 부르라 뭔 죄를 짓느냐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유마가 옆에 있다가 우팔리 존자시여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참회가 되겠습니까? 네 죄를 부르라 그러면 또 그걸 끄잡아내가지고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매달리게 되잖아 얽매이게 되잖아요 그래가 무슨 참여하게 되겠냐 이거야 그런 게 이제 그 비구들이 그러면 유마가 사실 어떤 것이 참된 참회입니까 유마가 거기서 묻잖아 당신들의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 찾아가지고 내보시오 속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뭐, 어디에, 그 사이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 속에 있습니까? 마음 밖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끄잡은 내가 한번 보자. 그러니까 이제 비구들이 그 죄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다면 이미 당신은 참회가 끝난 거다. 죄가 없는데 뭘 참회할 게 있냐? 이게 이제 이 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분별을 벗어난. 이거를 이게 참된 참회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아무 일이 없는 요 정멸의 자리 여기에 이르면은 이게 참된 참회다. 뉘우칠 죄도 없고 죄가 없는데 뭐 뉘우칠 일도 없는 거고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선정이라고 했어요. 멸진정이라. 모든 게다 소멸하고 아무 일이 없는 선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이걸 하나 이걸 안 하죠. 이걸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불법인 거죠. 이게 참된 참. 예? 마음 속에서 죄의 원인을 제거한다는 것은 뭐 아무 일이 없게 되면 여기 이게 기합이 되면은 각각 자성 속에 참된 뉘우침, 참된 참회가 있는 것이다. 이게 참된 참회는 죄도 없고 참회할 일도 없고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것뿐인 거지. 그냥 이것뿐. 그냥 이일 하나뿐인 거예요. 뭐 이런 게 저런 게 없고 그냥 이게 하나뿐인 거라고요. 하나뿐. 이걸 뭐냐? 이거 아무 뭐가 아닙니다. 아무 뭐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 분명히 이거란 말이에요. 아무런 뭐가 아니지만은 항상 있는 것이고 늘 있는 것이고 온 천지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우리가 뭐 자나 깨나 뭐딴 생각하거나 뭐이 법을 찾거나 안 찾거나 항상 있는 일이야 항상 있는 일 항상 여기서 그러니까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헤매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망상도 하고 성도 내고 탐내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시끄럽기도 하고 고요하기도 하고 모든 일이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못 벗어나요. 이게. 모든 것은 여기서 다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항상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어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지 뭐 딴 데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걸 찾아서 헤매니까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 찾아 헤맨다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이 자리에 있거든 우리가. 바로 지금 이거단 말이에요. 항상 이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딴 데서 헤매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가 물을 찾아서 어디서 헤매느냐? 땅 위에서 헤맵니까? 공중에서 헤맵니까? 물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다고 우리가 누구든지 바로 이거라고 이거. 누구든지 여기 있습니다. 없는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본래 다 깨달아 있다 그러는 거지. 예. 다 이 자리에 있거든. 왜? 이거니까. 이 자리에 있다고 누구든지. 이 속에서 스스로가 찾아서 헤매면서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죠. 엉뚱한 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물이 어디 있지? 하면서 이제 물 속에서 막 헤엄쳐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딱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이제 자꾸 이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망상이 한번 쉬어져야 되는 건데 하여튼 누구든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미 깨달아 있어요. 항상 그냥 이것뿐이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에 딱 이렇게 초점이 맞지 않고 꼭 자기 본성은 저 따로 있고 자기는 또 따로 있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기 있는데 내 본성은 내한테 있는 게 아니고 저 어디 딴 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 본성입니다. 따로 없어요. 이 세계가 자기의 세계고 이 세계가 마음입니다. 이 세계 말고 다른 마음 없습니다. 이게 하나가 있을 뿐이라고 이거 하나가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이지 누구든지 항상 이 속에 살고 있고 이 세계가 곧 우리 마음 세계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 세상 말고 내 마음은 어딘가에 따로 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죠. 그게 망상이에요. 그 따로 있는데 어디 있는가? 머릿속에 있나? 가슴속에 있나? 찾아보세요. 어디 있는가? 그냥 망상이지. 그런 마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는 게 우리 이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세상 말고 내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다 하고 내 마음하고 어디,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이 된다면 그게 바로 망상입니다. 그런 마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 그렇게 망상을 하고 집착을 해요. 지금 딱 이게 전부 다예요. 이게 전부 다. 이뿐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습니다. 일하는 뿐이죠.